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네. 왜 그랬어요? 저번에 결경이랑 경원, 유원이랑 저 뭐야 브이라이브 같이 했을 때 저희 타이틀곡에 대한 스포를 너무 많이 해서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곡 하면은 아주 타장이에요. 어디서 타장?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눈도 퇴자! 눈도 퇴자! 눈도 죄송해요. 눈도 모자이크. 할 말이 없습니다. 눈도 모자이크. 할 말이 없어요. 눈도 퇴자. 손 내려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브이라이브 끝날 때까지. 네, 그럼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아이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입니다. 안녕.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형형색색 계란즈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노른자! 네. 저희 들고 있는 사진이 뭐죠? 기조사진. 기조사진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맞나요? 누누 동생. 슬픔이. 뉴뉴. 오늘부터 시연이다. 오, 예쁘네요. 어, 여러분, 저희 아까 사진 올렸을 때 누누랑 저랑 사진 한번 바꿔서 올려봤는데 혹시 네. 저희도 맞추셨나요? 저랑 시연이도 바뀌었어요. 재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It's fun. 재밌네요. Yeah. It's just fun. 네, 와, 정말 많은 관심과 네 정말 하트죠? 하트. Yeah. 하트죠, 하트를. 저희가 처음 찍어보는 앨범 자켓 사진이어서 이쁘게 나올까 진짜 걱정 많이 하고 봤는데 스태프분들도 그 사진 작가님도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시게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쁜 각자만의 매력에 담긴 티저 사진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좋은 거 크게 보기. 크게 보세요. 네, 저희 네, 데뷔가 일주일 좀 넘게 왔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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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위에서 뭐 반응이라든지 뭐 데뷔 소감이 어떠세요? 아, 맞아요. 저는 아직 데뷔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지만 맞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멤버들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주변 친구들은 약간 부끄럽기도 하죠. 부끄럽네요. 부끄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네, 그럼요. 저희 앨범 티저 자체 에피소드가 에피소드가 지금 마비가 됐어요. 에피소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바다 비슷한 그런 강가 앞에서 찍었는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막 주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모자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는데 저는 분위기 있게 여행 가는 느낌으로 팔로우예요. 제 팔로우 미 따르라, 리더를 따르라 이러는 뜻에서 팔로우 이렇게 예스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충성할게요. 충성한데 충성. 다른 분들은 뭐 밀라도 없나요? 밀라는 저요? 아, 제가 이거 찍었을 때 처음으로 롱보드 탔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고 밸런스가 안 됐는데 하면 할수록 진짜 재밌었고 이거 사진 찍었을 때 현실 웃음이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현실 원래 현실 웃음이 카메라 찍었을 때 제일 예뻐요. 맞아요. 웃는 게 제일 예뻐요. 아는 것도 많아요. 아이고. 아, 저도 이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더 모입 잘하라고 감독님께서 너는 그 제가 찍었을 때 옆에 와 되게 그 화려한 그런 성인가? 성 같은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여기에 주인공이야. 너는 이 집은 다 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찍으라고 할까. 진짜 집이다. 니코의 표정. 내 거야. 세상에 니코예요. 다 내 거인 거 같은 표정이네요. 저 로아언니랑 또 같이 찍었는데 그때 로아언니가 정말 뭐라 그러죠? 되게 저희 그때 잘생겼어. 맞아요. 그때 그 다른 아직 그 저희 앨범의 실리 사진이긴 한데 나중에 나오면 꼭 한번 보세요. 맞아요. 와요. 이하나는요? 아, 저는 이거 이렇게 찍을 때 앞에 바로 뒤에가 호수였거든요. 아. 호수인데 호수에 백조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이는 걸 찍으셨는데 이렇게 가수분이 예뻐. 웃음이 되게 오마. 너도 현실 웃음. 현실 웃음. 내가 과수원 그녀 같아. 과수원 관리.
동. 내 첫사랑 그녀 같은데? 하수 내 첫사랑 그녀 같은데? 저랑 유아 언니는 그 핫쿨 핫쿨로 상반돼요. 핫쿨 핫쿨 강예 강예빈 강래나 핫해 핫해 강래나 핫쿨해 유아 언니 쿨해 쿨해 강래 쿨해 둘 다 연봉이 작은 아가씨야 작은 아가씨 리들 레이디 예스 자 그럼 저희가 그 이거 찍었을 때 옆에 테마파크가 있었잖아요. 아, 거기서 하이캠도 그 2회인가? 그때 찍었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나오자마자 봤는데 우리 그때 거기 가가지고 귀신의 집도 가고 관람차도 타고 진짜 재밌었어요. 정론은 세척했어. 무서움을 좋아해가지고 결경이한테 내 옆에만 있어 딱 붙어 이랬는데 오히려 제가 무서워서 그때 사단 사단 공격이었거든요. 언니 저는 귀신의 집 들어가서 전 눈을 뜬 적이 없어요. 저랑 진짜. 아니 저는 들어갔는데 민경 언니 계속 언니야 언니 여기 있어 언니 언니야 언니 믿어 막 이러면서 엄만 줄 알았어. 약간 만화 더빙처럼 말했어요. 저는 그나마 레나가 제일 안 무서워서 레나만 계속 찾고. 아 저 무서웠는데 무서웠는데 안 무섭게 비춰졌나 봐요. 되게 저 공포영화 못 보는 멤버 중 한 명이거든요. 이 공포영화 못 보는 멤버 손? 그러니까 볼 순 있는데 막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아예 못 봐요. 저 진짜, 아, 진짜 좋아해요. 맞아. 일라, 아니 일라가 진짜 맞아. 잘 참았어. 일라는 진짜 잘 참았어. 언니들 왜 그래요? 이러면서. 조심하. 아 왜 이렇게 길어요? 아니 얘들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아,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얘 하나가 제 심학교를 계속 밟아가지고 아니 나 무서워 정신이 없는데 심학교는 어때? 아무튼 정말 너무 재밌었죠? 맞아요 맞아요 야경도 예뻤어요 진짜 야경 진짜 예뻤어요 빙빙빙 돌아가는 그 관람차 관람차 타면서 아주 야경도 보고 약간 감상에 젖어서 약간 옛 기억을 떠올려 보기도 하죠. 어떤 옛 기억이요? 옛 기억. 어? 옛 기억. 아버지랑 10년 전에 아버지랑 10년 전에 관람차를 타고 어색해지는 관람차. 처음 타는 관람차. 아 저는 귀신의 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간 트라우마 생겨서 관람차도 못 탔어요. 맞아. 저 혼자 안 탔어요. 소문이 나갔어요. 관람차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 위에 진짜 예뻤어요. 맞아요. 댓글로 눈사람이 10명 있는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별명이 눈사람이에요. 왜? 왜요? 왜냐면 제가 추위를 너무 타서 옷을 몇 개 씻겨 입고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로 맨날 학교 등교했었거든요. 그래서 눈사람 같다 그랬었어요. 스노우맨. 이번 겨울엔 눈싸움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후드놀이래요. 후드놀. 좋네요. 후드놀. 인정. 나중에는 무지개 색깔로 맞아요. 대단아이돌. 인정. 나를 하나 색깔로 맞췄어요. 우리 하나씩 색깔 임나영 예쁘다. 그러면 좋아. 하나씩 색깔 정해가지고 진짜 이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잠자다 일어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유. 누가 영어로 I love eggs. eggs. 저도 계란 참 좋아하는데요. I love eggs. egg 컨셉. 네, 여러분 저희 컨셉 egg. 노른자 흰자. 노른자입니다. 오 예. 어, 언니 한번 덮어주세요. 언니가 이렇게. 띠띠. 오. 어 먹을래. 잘 익은 것 같아. 잘 익었어요. 네. 네. 제 애기 품고 싶다. 네. 품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야. 오늘 되게 중요한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모인 이유가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준비 발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스포일정 나오네. 안녕. 퇴장 하실게요. 저도 거의 공식 스포 여정이라고 쳐주고 말해보세요. 네, 오늘 드디어 바로 중대 스포를 할 예정입니다. 아, 맞네. 뭘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뭐야? 오늘은 바로 바로 무서워요. 바로 내 기다리고 있어요. 앨범 커버가 나오는 날입니다. 사실이었어요. 아, 소심해졌어. 나 순간적으로 앨범 커버가 아니라 에그 커버라고 들었는데. 죄송.
그럼 나영이가 나와요. 한번. 자, 언니 저희 리더로서 진짜 중대 한마디 한번 떼주시죠. 한마디 한번 떼주시죠. 네, 괜찮아요.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희 앨범 하이프리스틴, 프리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여러분들께 처음 다가간 중요한 앨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대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앨범 스포를 최초 공개. 야,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이고. 눈을 퇴장하실게요. 이게 벽을 쌓아요. 네, 원래는 앨범 커버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타이틀곡 명을 와! 선공개하기로 했어요. 바로 이브이라이브 타이틀곡 제목을 와 여러분 여러분 기대되시죠? 빨리 눈을 경고. 바로 이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오! 집중!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시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광고 타임. 광고 타임. 저희 계란 정말 맛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할까요? 카운트다운. 네, 카운트다운. 5, 4, 3, 2, 1. 타이틀곡 명은? We ...한 곡입니다. 저희 타이틀 곡은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곡이니까요.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너무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귀엽기만 할까요? 뷰 아니고 위우. 위우. 네, 그리고 앨범에 들어가는 수록곡들도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작업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Thank you.